이번 게임은 신의 실수입니다. 각자 실수? 영상을 보고 오류를 찾아 완결된 문장으로 적으면 됩니다. 오류? 오류를 찾아서 뭐? 신의 실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신의 실수. 그 숨은 오류를 찾아 답을 적는다. 정답자는 브이로그 나와 힌트를 줄 수 있다. 정답 기회는 세 번. 집중하세요. 신의 퀴즈가 시작됩니다. 아이고야. 나는 킬러다. 오늘 나의 첫 번째 사냥감이 여기로 온다. 사냥감을 천천히 기다려서 빠르게 숨통을 끊을 것이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들키지 않고 타겟을 처리하는 것. 그것이 프로페셔널한 킬러의 첫째 조건이지. 처음이라 긴장되겠지만 초짜 행운을 빈다. 나는 킬러다. 총을 잃어버렸다. 에? 어? 저거? 어머,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어, 잠깐만. 씨. 아, 뭐야? 시간이 있었어. 잠깐만, 뭐야 이거? 어? 아, 이건가? 어, 뭐.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정답을 확인합니다. 정답자가 없습니다. 와 진짜 짜증난다. 아, 그 꼬맹이 잘 봐요. 그러네. 아, 꼬맹이 뭐 있을 것 같아. 꼬맹이. 꼬맹이 팍 부딪힐 때 그리고 갑자기 풀샷 잡힐 때랑 뭔가가 있는데 그 순간이 또 너무 짧아. 바다닥 이거야 지금. 난 반지가 좀 이상하다. 반지. 좀 어려운 얘기 하나 들어갈게요. 영화 용어로 맥거핀이라고 합니다. 뭐? 뭐 알아? 어려운 얘기 아니야. 히치콕이라는 감, 더 어렵게 얘기해봐. 얘기했던 건데, 어. 야 여기 봐, 여기 봐 이렇게 집중시켜놓고서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였다는 거야. 발음아. 봐야 돼. 나왔다. 왜? 어? 나왔다. 왜? 어? 근데 지금 얘기해도 되나? 아니 왜? 수 없어? 100% 왔어. 아 말이 되냐고. 지금까지 그럼 다 얘기했던 거는 선물을 주자. 형이 선물 좀 신발 선물이게. 지금까지 얘기를 다 했던 거는 뭐냐고. 그래. 오케이 오케이. 어? 누가 괜히 또 원샷 욕심 내서 맞다 그러니까 그러지. 이렇게 했어요. 원샷 욕심. 어? 뭔데 얘기해봐. 그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거울. 아까 어. 얘기했잖아요. 거울이라는 거 보니까 좌우가 바뀝니다. 좌우가 바뀌죠. 아, 여기까지만 XX? 얘기할게요. 와. 근데 그래서. 그래서 아니 아 왜 형 왜냐면 제가 영재한테 이걸... 형 자꾸 신발 선물하려 그래. 이거 아니 그 딱 그거 얘기해. 거울은 좌우가 바뀌는 거예요. 어. 좌우가 왜 바뀌어? 아니 이 사람들은 그럼 당연히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어? 아니 형이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카메라 찍으면 좌우가 바뀐다는 거지. 아 여기서 여기서는 똑같이 시점이 형은. 이렇게 되면 어? 자 일단은 자 일단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집중하세요. 신의 퀴즈가 시작됩니다. 가자.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들키지 않고 타겟을 처리하는 것. 그것이 프로페셔널한 킬러의 답자가 있습니다. 우와! 예스! 아, 신기하다. 아니, 아니야. 똥멍청이들이네. 아, 죽인 거야. 아. 자, 형님. 형한테 똥멍청이라니. 아이고, 이거 센스가. 아니, 뭐 제가 뭐 드린 거 잘 받아주셨어요? 네, 잘 받았고. 좋았어. 오답자의 답을 공개합니다. 김준현, 가르마가 바뀌었다. 진우, 가르마가 바뀌었다. 아니, 어떻게 또 둘이 가르마로 통일이 됐어, 근데?
정답자는 블랙보드를 이용하여 한복 그리기로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오, 우리가 한복 그리기로? 오. 한 사람당 제한 시간 3초 동안 본 3초. 것을 한 줄로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 랭크 정답은 좌우반전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좌우반전 된 거를 그릴 건지. 근데 거울 얘기는 우리가 했으니까. 그래, 그것만 써줘 알아. 그 글자만 써. 적용은 X까지만 써. 이거 뒤로 거꾸로 쓰지 말자, 그냥. 자, 1, 아, 2, 왜 소문자를 써? 3, 끝. 아, 이게 뭐야? 잘 봐요, 잘. 우리는 말 안 할게, 둘은 말해도 돼요. 아니, 근데 되게 멋있지 않냐? 이 X를 이 X. 오케이. 오케이. 이게 거울에 붙인 EXIT거든요? 근데 뭐가 골... 뭐... 잘했어. 하나가 알면 하나가 모르고. 이게 뭐? 나 사실 그거 봤어. V 이름으로 들어가 주세요. 아, 야, 우리 보면 알겠지. 보면 알겠지. 아, 그 장면은 아는데. 그치. 야, 진우야, 집중해. 아, 오케이. 진우야, 집중해. 그냥... 정답자를 확인합니다. 아니, 왜 저러는 거야? 헷갈렸어. 뭐가 헷갈렸어? 얘기해봐. 두 개예요, 제가. 그 저한테 있는 답이 두 개예요. 첫 번째 뭔데? 얘기해봐. 이게 거울에 이게 비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해봐. 그러니까 EXIT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 갑자기? 네. 그래서 들어 문제. 그게 크시의 답이 일단. 하나. 네. 그게 하나고 하나는 이제 거울에 비친 그 EXIT가 거꾸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근데 생겼어. 아, 그게 거... 이 새로 왔어. 아, 잠깐만.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야. 왜 그래, 사람도 미안하게 내게. 야, 왜 그래. 우리가 너한테 병재한테 하는 것처럼 못한단 말이야. 근데 너가 사실 병재가 실수했던 게 가르마 얘기하고 얘가 하고 나서 들어가니까 여기 가르마 쓴 거야. 안 그랬으면 그래.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진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야. 봐봐, 너 내가 가르마 얘기 가르마 하는 건 네가 맞아. 그러선 거울 들어가니까 당연히 여기는 가르마 거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나 때문에 다 맞춘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아니야. 이 자식아. 왜 이렇게 되는 거야?